이재명 역그러고 검찰 이화영 술판 회유 이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한겨레에서 나왔고요. 수원지검은 지금 청사에 술 반입된 적 없다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만 저 말은 믿을 수가 없죠. 이상한 뭐 교정일지 뭐 이런 것도 제출했다 그러는데 그게 엉뚱한 날짜를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날짜를 제대로 특정을 안 한 부분도 있긴 있어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뭐 이화영 전 부지사께서도 그 안에 갇혀 계시다 보고 지금 몇 달이 지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억이 좀 가물가물할 수 있어요. 날짜 감각도 없어요. 사실 거기 들어가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단어 하나를 끄집어내서 요 날인 것 같다고 자기네들 특정해서 그 일지 갖고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동안 하는 짓이지. 자 그러면은 한 대략 2주치를 자기네들이 다 보고 예. 하루만 뽑아가지고 아 요날은 일찍 갔으니까 요걸로 하면 반박되겠다고 낸 건지 그런 거죠.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진실 공방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커지죠. 어머나 연어집 사장님 찾았대. 누가 찾았나요, 세시봉님? 오 연어집 사장님 찾았대. 그러니까 가장 쉬운 건 뭐예요? 검찰이 하는 짓이잖아요. 그 당시 법과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했죠? 식당 100군데 이상 압수수색 했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압수수색 해서. 하면 돼요.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최근에 또 제가 제보도 받고 주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냐. 경기도 시절에 있었던 그 보좌진들 있죠. 법화를 썼던 분들 모든 분들 등 참고인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싹 다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예.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법화를 아직까지도 지금.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이것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그 정도로 자기네들이 수사를 해서 아니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 다 제시를 해주면 그냥 한 번에 끝나잖아요. 아 그렇죠. 우리가 실수했구나, 우리가 거짓말했구나, 잘못 착각했구나. 근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는 당연히 의문이 가는 거고 이것이 진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예. 거죠. 여러분, 그 일단 J컴퍼니라고 하는 곳에서 찾았다고 하는데요. 뭐 그쪽 뒤져보면은 뭐 나오겠죠. 제대로 된 기자들이 좀 가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지금 뭐 허재영 기자도 열심히 그 뛰고 있으니까 뭐 허재영 기자 같이 훈련받은 기자들이 가서 어떤 얘기를 해야 제대로 된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검사실에서 사기범 통화 6번이나 방치했던 그래서 징계받은 바로 그 사람이 지금 이화영 수사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긴급 투입이 됐어요. 투입된 그 시점이 보니까 그 술파티 벌였던 그 시점이 바로 전에 투입됐어요. 예. 이게 우연이야? 누구냐고요? 예, 이 검사님입니다. 윤석열이 칭찬한 검사. 윤석열이 추미애 장관한테 그 검사 진짜 그 검사는 진짜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승진해야 됩니다. 이렇게 일독 부러지게 잘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 특수부의 수사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저짓이야. 예, 저런 거예요. 실제로 윤석열은 그 이전에 자기가 제보자 X를 이렇게 밥 먹이고 술 먹이고 하면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보자 X가 사기로 잡혀가 있었을 때 그때. 그러니까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기로 집어넣고 그리고 야 나한테 좀 니네들 기법 좀 가르쳐줘 이래가지고 그때 그 주식에 대해서 가짜 그 주가 조작하는 그걸 배워가지고 도이치모터스에서 썼나봐. 야 진짜. 그런데 윤석열의 손발이라고 할 수 있는 김영일, 그 김영일이가 지금 징계를 받고 형사처벌은 면했어요. 그걸 뉴스타파가 2021년에 대서특필했던 저 자료가 뉴스타파에 있습니다. 그자가 다시 와서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존에 그렇습니다. 전례가 있잖아요. 전례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뭐 수사 기법으로 우리가 활용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적법 절차를 어겼단 말이에요. 불법적인 그렇죠. 행위가 많아요. 뭐 밥 한 그릇 사줬다. 그럴 수 있죠. 밥 한 그릇 사주는 거야. 뭐 어떻게든 그런 방법 정도는 우리가 용인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술을 반입했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거기서 진술을 거짓 진술을 하게 했다. 네. 이거는 이 자체로 범죄입니다. 범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주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승진해 가지고 왔어요.
세상에. 징계를 받은 사람이. 저분 때문에 지금 피해본 서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 1조 원대 사기 IDS 홀딩스. 범죄 수익 은닉 편의 제공한 검사를 규탄한다. 그래갖고 저게 2022년에도 굉장히 뭐 지금도 검찰청 앞에서 시위하고 계십니다. 시위하고 계시고 좀 계세요, 저분들. 어떤 내용인지 살짝 말씀드리면 펀지 사기였죠. 펀지 예. 사기를 갖다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수익을 남겨주겠다 이러면서 돈을 갖다 모아요. 그런데 이게 펀지였던 게 들통이 나. 600억대 정도에서 들통이 나요. 그래서 김영일이가 수사를 하러 들어가요. 근데 김영일이 얘를 잡아놓고 계속 전화 쓰게 해주고 뭐 그러면서 더 엮으려고 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 자기의 어쨌든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이 범죄자를 김성훈이라고 하는 이 범죄자에게 온갖 편의를 다 제공해주고 집행유예로부터 풀어줘요. 왜냐? 그 안에서 또 사기를 쳤거든요. 예. 또 사기를 지휘하는 거예요. 어차피 돈을 사기쳐서 벌었는데 그 돈을 좀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기꾼들은 600억 사기쳤으면 600억을 다 갚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 합의 볼 때 만약에 내가 1억을 뭐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1000만 원 주고도 합의를 한다고요. 그렇죠. 왜냐? 그럼 1000만 원도 못 받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걸 악용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간 상태에서 또 똑같은 사기를 쳐서 돈을 좀 긁어 모아서 그걸로 합의금으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럼 합의서를 받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합의서는 곧 처벌 불원서예요. 맞아요. 처벌하지 말아주세요라는 것을 잔뜩 갖고 와가지고 뭐 또 전관 변호사를 쓰셨는지 누굴 쓰셨는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제출해서 변론을 받고 거기에서 집행유예로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결과는? 그래서 600억 원대에서 막을 수 있었던 범죄였는데 1조 3천억 원대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엄청난 서민들이 타격을 입었단 말이에요. 저런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떳떳하게 승진을 하고 일을 하고 있고 지금도 검사라고 일 잘한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그리고 그 검사가 왜 하필이면 이화영 재판을 수사하고 있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데 하필이면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아기가 딱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김영일은 범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범법을 통해서 자기가 승승장구하다가 들켰어요. 그때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완전히 김영일은 검사 옷을 벗겨야 되고 변호사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야 됩니다. 형사처벌을 하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 새끼라고 누가 봐줬다? 윤석열이 봐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관련돼서 빨리 입장이 좀 더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관련돼서 이제 이런 것들이 쌓이니까 22대 국회에서는 어떻게 검사를 탄핵이 말고 탄핵은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드니까 더 빠르게 징계하고 더 빠르게 파면시킬 수 있는 방법을 법률적으로 찾아서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검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자기 판결에 자기 수사에 대해서 책임 안 져요. 이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판사 같은 경우는 그냥 판결문이 영원히 남는다 정도지 미국 같은 경우는요, 판사가 이상하게 판결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그 사법방해죄로 그냥 쇠고랑 찹니다, 이렇게. 진짜. 죄도 그냥 1, 2년이 아니에요. 사법방해죄는. 무조건 뭐, 중범죄로 20년 이상에서부터 출발해요. 엄청난 중범죄로 생각하기 때문에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 사법방해죄에 그 걸려들 뻔 했지 않습니까? 그때, 만약에 유죄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10년 이상이니까 트럼프의 정치적 생명 끝나는 거였어요. 이번에 우리도 이런 상황을 보면서 사법방해죄를 갖다 신설해야 된다. 지금 김남국 의원이 굉장히 열심히 뛰었는데 또 사법방해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냐면은 보니까 뭐 국회의원 중에 전직 검사들도 많고 판사들도 많고 그 사람들이 방언을 하더라고 사법방해죄에 대해서. 자, 지금 김영일은 이미 이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자입니다. 항상 우리는 그 프로파일링을 하잖아요. 프로파일링을 왜 합니까? 그 기존에 있었던 사건들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판단하고 이 사람의 성향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그 과거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럼 과거의 데이터가 이 사람은 있죠. 이거 말고 또 있잖아요. 이 사건 말고도. 한명숙 총리 사건에서도 이 검사가 투입됐었어요. 한명숙 사건도 얘가 예, 예. 얘가 그때 예, 예. 하바리로 들어갔었던 예, 애예요? 실무진? 예. 이건 뭐 딱이네.
이짓 하라고 그냥 집어넣네, 김영희를. 이짓 하라고. 그러니까 어?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야기에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신빙성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와, 이 김영희가 거기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도 했고, 그리고 IDS 홀딩스 범죄 수익 은닉 사건도 했고, 그리고 지금 이 이화영 사건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파일러들은 다 알지. 이미 범죄 수법이 동일하니까. 너무 똑같잖아요. 동일하잖아요. 그때 당시도 한만호 초밥 먹였어요. 야, 연어회와 초밥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근데 이게 회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대. 그 안에서는 날벼를 못 먹죠. 맞아요. 배탈 나거나 다칠 수 있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음식을 안 주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회를 먹고 싶어 한다는 거야. 그래서 초밥, 회덮밥, 그다음에 이번 연어회 이런 것들이 딱 들어가는 순간 입이 술술 열린다는 거죠. 연어회가 입에 더 살살 녹을 때 혀가 풀리는 거예요. 거기에 또 소주 한 잔만 더 먹게 되면 와, 그럼 그냥 없던 말도 다 나오는 거예요. 유동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내연녀를 싹 방에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 특수부 검사 중에서 모 검사 같은 경우는 옆방에서 이상한 짓을 하게 돼. 그 별실 있잖아요. 별실. 검사방이 있으면 그 옆에 별실에 둘을 집어넣어주고 거기서 뭔 짓을 했는지. 참만 말하긴 그렇지만 네. 그 안에 있으면은 그 남자들끼리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성욕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렇죠.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과 욕구가 완전히 차단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걸 조금만 건드려줘도 이 사람들이 자기의 그 진실이 아닌 것들을 다 얘기할 수 있고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유동규가 그 내연녀가 한번 싹 향수를 풍기면서 갔다 온 다음에 다 털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참 진짜. 우리가 지금 이런 그 검사들의 수법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분이 제보자 X거든요. 제보자 X하고 다음 주 금요일 날 대전에 저희가 좀 저녁 때 내려가거든요. 총선 승리 파티를 굿모닝 충청과 또 김성수 TV와 제보자 X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한 5시 뭐 이때쯤 아마 방송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전에라도 최대한 빨리 우리 제보자 X를 모셔가지고 이 검사들의 끔찍한 수법들 한번 쫙 어떤 식으로 회유를 하는가 특히 김영희라는 놈이 어떤 놈인가 이런 놈들의 그 얘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돈워리님께서 김영일 검사 탄핵해야 됩니다 얘기 나오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건 탄핵밖에 없으니까 탄핵을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하긴 좀 어렵죠. 왜냐하면 구체적 사실이 드러난 건 아니니까. 네. 통상은 뭐 진상조사가 됐든 뭐 국정조사가 됐든 어떤 식으로 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좀 파악하고 거기에서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라고 좀 특정이 되면 그때 이제 탄핵 절차로 들어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팥죽은 내 인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3개월 동안 계속 이어가고 계시면서 수고가 많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또 레볼루셔너리 아다파님께서 선한 분노에 또 들어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김성수 TV의 구독자 숫자는 24만 8,934명. 여러분 66명만 더 들어오시면 24만 9천이 됩니다. 여러분 66명 더 들어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좀 마지막으로 또 시원하게 한번 또 술통령 한번 또 술통령 한번 불러드릴까요? 네,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술통령입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중대선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중대선언. 예. 이제 친년은 없습니다. 제가 친년을 확실하게 혁파하겠습니다. 그래요? 대파는 못하고 혁파를 하겠습니다. 아. 대신 네. 미친년의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아 오해 마십시오. 여기에서 미친년은 아름다운 미. 네. 아름다운 여기까지 아름다운 친윤을 만들겠다. 네, 그렇죠. 아, 네. 저는 뭐 다른 얘기한 거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그 미친윤. 예,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다 이렇게 아름다우시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새로운 친윤의 세계로 간다. 자, 우리 전홍규 변호사님, 예, 제발 좀 종편이나 지상파에서 좀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갑니다.